저기요. 왜 또 거기 계시죠? 두둔. 두둔. 어디 가세요? 네? 아이고, 친구를 그렇게 바닥에다 떨구면 어떡해.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찡찡이 되시죠? 오늘은 왜 그러실까요? 벌써 지치신 것 같은데? 네.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지금 이게 첫끼인데 안 돼! 이 숟가락을 뺏기면! 아! 아! 숟가락 하나밖에 없다고! 마지막 남은... 아, 배고파. 잠깐만요. 엄마 한입. 엄마 한입. 엄마 한입. 여원이 한입. 여원이 입술 봐. 맛있어? 오늘은 일찍 왔다는 것만 다를 뿐 지친 것은 여전히 똑같은 방콕행. 가자 방콕으로 쑥! 쑥! 다시 시작된 엇고아의 비행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밤비행도 잘 갈 수 있어요? 네. 다행히 깼어, 그지? 맘마 먹고 자야지. 맘마 먹고 자자, 알았지? 네, 해야지, 네. 네. 너가 찍을 거야? 안녕해줘, 안녕. 안녕. 기내가 건조해서 스틱 하나 챙겼습니다. 이게 목 같은 데도 슥슥슥슥 바르고. 건조한 부분에서 이렇게 발라주고 스틱을 가졌어요. 근데 여기 이런 데가 이렇게 건조하더라고요. 안녕. 안녕. 지금 여기는 11시 넘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새벽 1시 정도인데 밤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자지 않고 껴있다는 사실. 이렇게 있어요. 저 비행기에서 한 두 번 울었다. 그지? 어. 위기가 몇 번 있었지만 잘 이겨냈군요. 아, 힘들었다. 너무 피곤한데 짐이 안 나오고 있어.
태국에 도착했음을 엄청 깨닫습니다. 10분 가까이 대기하는 것 같은데? 아, 너무 졸려. 너는 왜 안 자니? 지금 그랩으로 차를 불렀어요. 근데 이 시간인데도 엄청 차가 많아. 근데 왜 우리를 못 찾는 거지? 아니, 이 녀석. 지금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가 다 돼가는데 잠을 자지 않는다. 다크서클은 내려와 있는데 잠을 잘 생각이 없다. 자야지, 우리. 에이, 너 시차 적응 중이야? 자야지, 우리.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난 꼬마 손님. 바깥에 봐봐. 뭐야, 수영장도 있어. 공항 근처에서 찾은 건데 굉장히 괜찮은 호텔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엄청 깔끔하고. 하룻밤에 한 7만원? 그 정도 예약한 것 같아요. 박예부야? 밥 먹으러 갈까요? 맘마 먹으러 갈까요? 맘마. 맘마 먹으러 갈까? 밤에 봐서 몰랐는데 낮에 보니까 호텔이 되게 이쁘네. 저희는 지금 아침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덥지가 않아, 되게. 아, 다른동에 먹는 데가 있구나. 아, 너무 배고파. 어제 밤부터 배고파가지고. 들어갈까요? 아, 여기는 예약서. 어, 또 먹고 있네. 여기 앉아. 아침에 이렇게 조식을 먹어줘야 꼭 여행지 온 실감이 난다니까. 그리고 이거는 첫 수박 도전 준비됐습니까? 맞는가 봐. 첫 수박에 도전해보겠습니다.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야? 엄청 데이지. 막. 별로야? 아. 무슨 맛이야? 지금 아직 아기가 얌전할 때 먹어야 돼요. 진짜 식용을 공군. 예전처럼 여행 오면은 여유롭게 이제 막 뭘 먹고 즐길 시간 별로 없어. 아기 기분을 맞춰야 됩니다. 우려하던 상황 발생. 드디어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한 30분? 그래도 참아줬네. 그래도 참았네. 어, 30분 참아줬다. 커피 마셔본다. 에스프레소 추출해가지고 아이스. 맛있지? 커피 만들었네. 엄청 맛있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커피까지 마실 거지롱. 그래, 나가. 나가. 여기 수영장이 엄청 이쁜데 공항 근처라서 그런지 수영하는 사람이 없네요. 물이 깊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변신 기분이 안 좋아요.
왜 도대체 헌회장님한테 사진 찍어달라, 영상 찍어달라 하면 개떡같이 찍어놓고 잘 찍었다고 할까요? 대충대충 하는 저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알려줘도 저런다니까? 여행 오면 여자분들 이런 경험 많이 하시죠? 사진 개떡같이 찍는 거 정말 짜증나는 거. 여기 백화점 있었네요. 여기 무슨 백화점? 나 누구랑 얘기하니? 시암에 도착했습니다. 센트럴 월드. 웰컴 카. 여기가 일본 계열 그 건물이어가지고 여기 이세탄 백화점 보이시나요? 일본 백화점 입점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푸드코트 엄청 먹을 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잘못 내린 것 같아요. 그냥 2층으로 가야 돼. 되게 좋지. 내가 구글 지도에서 찾아가지고 평점 높은 데 이렇게 하나 이거 마늘인가? 화장실 약간 바깥에 있어서 안에는 샤워룸밖에 없대. 아닙니다. 마사지 옷 갈아입고 이 배를 딸랑딸랑 흔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극락의 세계로 갑니다. 뿅. 저희는 아기가 있어서 로컬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바닥이 약간 이런 유모차가 지나가기 잘 되진 않아서 난 여기서 배불리 타이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리를 잡을까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 아가는 잠들고 이제 밥 먹을 준비. 뿅. 이 굴전 같은 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꼭 먹어보라고 해서 시켰습니다. 여기 저는 굴은 못 먹는데 굴전은 먹어요. 왜냐면 굴전은 익힌 거니까. 이 약간 태국식 굴전은 뭐랄까 바삭바삭한 덜 풀어진 계란 후라이에다가 굴전에 무침 있고 와 아주 맛이 있군. 아주 맛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대로 괜찮은 호텔군. 하트 맛있다. 끊임없는 먹방도 끊임없는 먹방. 예전에는 굴이 바짝 익었을 때 동시에 식사를 하지 뭔가 공평한 것 같은데 이제는 한 사람이라도 먼저 배를 채우는 게 나아요. 저는 지금 여기 앉아서 야기를 지키고 고려장님은 음식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여보, 봐봐. 태원이가 이거 안 차가지고 지금 범보가 대신 차 있잖아. 어? 우리 레이야. 니가 유모차 안 타니까 범보가 대신 차 있잖아. 어떡할 거야? 여기 니가 타야지. 유모차 타고 이렇게 가는 게 매우 위험합니다. 아빠는 위대하다. 타프 연주를 하고 있는데 타프 연주를 깨트리는 귀의 울림소리.
드디어 호텔 도착. 어저께 호텔도 좋긴 했는데 여기 호텔이 진짜 찐입니다. 캠핑스키 역시 좋군요. 아기가 있다고 하니까 존슨즈로 지금 아기 용품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요. 어메니티 뭐냐 이거? 리추얼. 리추얼 어메니티가 있습니다. 일단 러쉬 사가지고 여기 목욕 좀 해야겠다. 아, 화장실 너무 좋고요. 아기 있다고 했더니 이렇게 가드를 다 설치를 해주셨고요. 아기가 혹시 여기서 잘 수 있을까? 여기도 가드 설치. 그리고 이쪽에 아기 침대도 따로 해주셨습니다. 내가 여기 봐봐. 좋아요? 아이, 좋아요. 카쿠. 웰컴 푸드. 좋은 거 아니야? 젖병 수독한 거 맞죠? 부탁도 안 했는데 이거 갖다 놓으셨네요. 센스 갑이네. 여기다 소독하면 되겠다. 그치? 뷰는 뭐 그냥 뷰입니다. 수영장이 진짜 좋아가지고 여기로 예약을 했는데 다른 호텔에 있는 수영장도 다 보이네? 다른 호텔 수영장 뷰. 아가? 시안 캠핑스키의 매력. 아이가 있다면 왕 쿠키를 준다! 우와! 얼굴만한 쿠키. 얼굴 쿠키. 체크인하고 오니까 애프터눈티 거의 끝나간 시간이어서 급하게 올랐습니다. 호킹스는 역시 부지런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시럽이었어. 우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기 생각해. 우유 아니었어. 아, 시럽이네. 깔끔한 시럽인데. 언니, 언니요. 언,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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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Yes. Can I tell 하나, 둘, 셋. Oh. Yes. For some little bit. Yeah. From the Siri. 이제는 아들과 함께 수영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잠들기 전에 빨리 수영하자. 왠지 잘 것 같아. 수영 빨리 하자. 워터밤. 예원이의 워터밤. 너만 튀겼잖아. 뭐하고 있어? 해티뱅이? 이렇게만 안 빠졌던데. 이렇게 빠지면 아무래도 못 끌 것 같아. 아, 왜 들어가지 아까? 와, 여기 모히또 맛집이네. 저는 메뉴에도 콕을. 없는 잭콕을 요청했더니 해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메뉴에도 없는 거 찾아먹는 진상. 여기 시암 쪽에 약간 이렇게 깔끔한 야시장처럼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콕 스트리트푸드 마켓. 지금 센트럴 월드 앞에 있어요. 갑자기 국뽕? 국뽕? 저기 빅시 마트도 가야 되는데. 하루에 다 활용하지 마. 근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왔다가 들렸다 가면 되잖아. 내일 뭐 할 건데? 내일은 또 아침에 사운드 가고 수영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지. 내일은 그 교대페어 야시장 가보자며. 교대페어? 어. 가보자. 이거 우리 좋아하는 거다. 지난 주 어깨에 맛있어. 짜리. 장국인가? 어, 새우 봐봐. 이게 뭐게? 두리안. 뭐야? 냄새 맡게 해줘봐. 끝까지 가서.
인상 찌푸리면서 두리안 째려보고 있다.